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그 시련과 고난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부에서 즉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내부의 적은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눈으로 볼 수 있어 대비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부와 또 외부의 적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며 유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번영이 이어지면서 점차 교만해지고 또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인간의 삶까지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또 그 주권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또는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두 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신비로운 드라마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성됩니다. 즉 우리의 선택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일으켜 솔로몬 왕국을 분열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솔로몬 왕은 외부의 적에 대해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의 국방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외부의 위협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준비는 외부의 적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은 바로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왕국의 부를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내부의 적, 여기서 여로보암을 일으켜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솔로몬이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을지라도 내부의 적인 교만과 불순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박 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부의 적, 즉 우리의 죄의 타락성을 간과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적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정도로 넓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청하자 하나님은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솔로몬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 솔로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힘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심판은 하나님의 두 가지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고 불순종할 경우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에 대해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의 삶은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청하고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에서 보던 주님을 떠나면 어떤 지혜도 능력도 결국 허무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심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뿐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